그리고서는 그냥 내가 그 길로 내가 그냥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. 어디로 가신 거예요? 대전 그러니까 동학사에 가서 아 글씨나 좀 쓰고 가가지고 좀 머리 좀 식혀야겠다고 그래갖고 아유 기분도 되게 나쁘고 말이야. 그래갖고 이제 거기 가서 들어가서 요인들이 오면은 경찰서라든지 그런 데 군수라든지 다 알리지 않습니까? 근데 그저 그 사람 보고 절대로 나온 걸 아니라고 하지만 당신 절대 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가 보장을 할 테니까 얘기 보고 오지 말라고 보고해서 시장 군수만 오면 말이야 아니 저 경찰서장이든 누구 오기만 하면 나그 길을 그냥 떠난다. 그리고 당신 집에 이제 앞으로 절대 안올 거야. 알았어? 그래놓고는 거기서 이제 보고를 안고 있는데 아 거기서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말이야. 아니 내가 좀 사군제나 좀 어떻게 좀 여기 옥봉 스님이라고 유명한 그 도학사 그 주지가 있는데 그 사군제나 좀 배워야겠다고 그래가지고 옥봉 스님을 찾아갔더니 아니 마침 뭐 전시회 때문에 가고 없다고 그때 이제 그 내가 이렇게 그 나타나는 게그 절에서 어떻게 연락을 했던 거예요 옥봉 스님한테. 아, 어떻게 시장 군수, 아니, 경찰서장이 그냥 한꺼번에 옥봉 스님이랑 같이 왔잖아요. 그래서, 그 이야기도, 뭐, 사군자고 뭐다고 말이야. 글쎄 한줄 써가지고 갔는데 말이야. 바로 그거 하고, 올라오셨어요. 나는, 당신들이 나타났으니 나는 간다. 그리고 그냥, 그 사람들은 뭔지도 모르지. 그런데, 옥봉 스님 보고 고승 하나 소개를 해달라. 아 그러면 내가 그좀좀 찾아뵈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아 그거야 성철 스님이죠. 고승 어머니 말이야 이제 글쎄 거기 가서 만나주실 일까요? 그래가지고 있어.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가보십시오. 그러면 또 만나주는 법 때도 있으니까 가보십시오. 그래서 내가 그 길로 이제 해인사를 간 거예요. 백남을 가서. 그래서 성철 스님을 그 만났어요. 내가. 근데 저녁 늦게 도착했는데 가서 가보니까 이 방석을 말이야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운데 앉은 분이 바로 성철 스님 같아요. 거기서 가서 큰 절로고 가르침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잘못 왔다고. 그러고는 말건 내가 한 2시간 떠들어 버렸어요. 그랬더니 22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냥 처음에 만나서 처음에 만나가지고 계속요. 잘못 왔다는데 나 혼자 한 2시간 떠들어 버렸다니까. 그래서 이제 대화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 다 가고 나하고 단둘이 22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어. 그래서 그 성철 스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, 네, 그 뒤로도요. 내가. 아니, 그 후에 내가 좀 해인사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었고, 그리고 성철 스님도 뭐 나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런 일이 있어요. 그러셨군요.